우리 지역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화제 이슈까지 몽땅 다 전해드리는 평상 데스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원주 봉산동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대식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분명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젠 내가 방송국 녀석들한테 알려주겠다. 그땐 좀 공부 좀 해서 막히는 게 없이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늘 내가 배웠지만 다음에 내가 가르쳐 줘.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 네.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네. 그럼 봉산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봉산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원주 최초로 생긴 데가 봉산동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즉 여가 원주민촌이에요 여가. 뭐 이런 저 저런 뭐 여러 동도 많지만은 이제는 봉산 별로 동이 별로 그때 뭐 원주시에서 봉산동, 학성동, 태장동 몇 개 동이 안 됐어요. 지금 불어나가지고 뭐 단계동이니 뭐 무실동이 되지. 이 봉산동이 제일 최초로 이루어진 데가 봉산동이에요. 역사와 전통이 가장 오래된 동네가 봉산동이다. 예. 야 그러면 봉산동 주민이라는 게 굉장히 자부심 같죠. 예.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곳 봉산동에는 굉장히 특별한 교과서가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이 마을 교과서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한눈에 우리 마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살고 있는 곳. 원주 봉산동의 지명 유래와 설화는 물론 자랑스런 선배 이야기부터 23년 동안 학교 앞을 지킨 분식집 인터뷰까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동네의 소소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도내 처음으로 원주 반곡동과 봉산동 두 개 마을의 교과서가 제작됐습니다. 마을 이름도 나오고 유물도 나와서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많이 알게 되어서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웠어요. 자, 영상에 나온 이 특별한 교과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본 적 있냐 없냐 그 OX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봤고 뭐 어떤 느낌을 받는지 보셨다면서요? 그거를 표현을 잘 못하겠네 어떻게. 그거 안 보셨단 얘기죠. 그럼. 0.5 달래요. 헷갈리네. 맨 후에. 아 0.5 뭔 0.5. 그게 0.5라니까 뭘 아니라 그래. 전부 헷갈리네 어떻게. 네, 고맙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아유, 난 원래 목청이 커가지고 화내는 사람 같아. 네. 봉산동에는 아주 특별한 마을 교과서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자세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이우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불러볼까요? 이우석 기자. 봉산동 마을 교과서를 더욱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원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직접 들어와서 담당자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봉산동 마을 교과서를 뭐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랑? 네, 있으니까 맞겠지? 그 교과서가 뭐 재생지로 된 건가? 재생, 재활용지? 뭐 그래서 그런 건가? 시집이 재활용지? 뭐 하여튼, 여기 왜 오라 그런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왜 오라 그랬는지. 아, 그 교과서를 만드는 걸 지원해줬나? 지원센터니까? 왜 여기 오라 그런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TV에서 많이 뵙네요.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봉산동 마을 교과서에 네.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저.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저 TV에서 보셨어요? 어, 네, 봤어요. 아, 진짜? TV보다 실물이 훨씬. 아, 진짜로? 점점점.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네. 저는 그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네. 그 원주시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일을 하는 센터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네. 어, 코디. 뭐지? 네, 코디입니다. 코디. 네, 코디야. 네. 아니. 아, 그래서 그 뭐 하시는 분이 아, 코디네이터? 네. 네, 네, 네. 선생님, 저한테 말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봉산동 마을 교과서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 아니에요. 그 봉산동 그 어린이 교재가 네. 그 봉산동 소규모 재생 사업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 교과서 그 속지나 이런 게 다 재생지. 그렇기 때문에 재생 지원 센터에서 이런 개그는 무슨 개그일까요? 오로지 봉산동 마을 이야기만 담겨 있다는 마을 교과서. 과연 이 교과서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이기쁨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쪽은 아저씨가 들고 아, 네, 다니는 맞습니다. 거 맞죠? 네, 똑같은 거. 우와. 얼굴이 짱 신기하다. 네, 밑에 숨겨가지고 대박 크게 나와. 어, 충격. 어떡해요? 보통 나오는 거죠? 네. 어, 선생님. 이쪽으로 더 자, 말씀드린 봉산동 마을 교과서입니다. 어, 네. 이렇게 두 권이 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3, 4학년, 5, 6학년? 네. 진정한 교육이라는 건 아이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교과서들이 조금 표준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마을에 대해서 아는 그런 교재들은 잘 없잖아요. 직접 아이들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어떤 걸 마을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지 뭐 마을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조사해서 네네. 아이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교재를 만든 거고요. 어? 잠깐만 잠깐만 이게 지금 3, 4학년 네 5, 6학년 네 지금 다른데 네 지금 뭐야 번개분식 똑같아 지금 내용이 똑같아 어, 네 맞아요 똑같이 지금 뭐야 이거 이것도 똑같아 네 뭐야 이게 다 똑같잖아요 내용이 그럼 한 권으로 하면 되는데 어? 아 여기 좀 달라 아 여기 네. 아 여기 많아가지고 근데 여기 있는데 아 오케이 아 내가 등장을 남겼구나 네 거짓말을 하는 건 이거 똑같잖아요. 네. 이거 똑같잖아요. 지금 삼상용 네. 한 권 만들어서 하면 되지. 네. 이면지당 이것도 똑같아 다음에, 지금. 다음 넘겨보시고 네. 그러면 다르죠. 왜냐면은 여기에 나오시는 인물들이 봉산동의 인물분들이에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배우되 그거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3, 4학년으로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붙이고 그림을 그리고 퀴즈를 이런 걸로 나가는 거고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쉽게 대화 나누는 카톡 이런 것들도 좀 흥미를 유발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직접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다 달라요. 이 네. 교과서의 어떤 제작에 대해서 또 많이 또 도움을 주셨다고 하고 봉산동 또 네. 많이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문제 네. 하나 낼게요. 몇 페이지지? 아, 네. 자, 봉산동 마을에 마을에 있는 문화재 네. 고려 전기의 석조 보살 입상. 아 선생님 그거 제일 긴 이름이잖아요. 네. 무슨 뭐 강원도, 무슨 석상.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7호 사람 키만한 크기로 천왕사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예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문화재 이름은? 선생님 저 이거 직접 본 적도 있거든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거 이름 제일 긴 건데. 아 이 정도는 알아야죠. 선생님. 원주 봉산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주 봉산? 무슨 보살이에요? 네. 아, 저 그거 아는데? 무슨 보살? 아, 저 그거 직접 봤어요. 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교과서를 직접 만드는데 많이 참여하셨다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분은 봉산동 대표 문화재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평상 데스크 이호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석상에서 저거 봤는데 선생님 기사를 보세요. 와 진짜 기사 동석조 보살 입상. 주민분들 주민분들 더 많이 안답니다. 망했다. 제일 어려운 거는 끝인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아 교과서에 이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봉산동 요 꼬마 친구들한테 요 역사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뭐 내용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역사시니까. 글쎄 그 지금 내 생각엔 뭐 그렇게 없는데 그렇게. 그 교과서가 완벽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모든 뭐 내용이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새삼스럽게 뭐. 네. 오늘 잠시 쉬었다 갈까요? 아니 물 좀 마시고 선생님 잘 하시는데?
그 이런 걸 좀 하려면 뭐 미리 좀 밑에 적어다 주고 해야지. 뭐 여기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는 그 신경 썼어. 아유, 그 저 뭐지? 네, 저도 여기에 박물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아닙니다. 예, 여기는 박물관이 있을 동네가 아니에요. 아니 보세요, 여기 어떻게 박물관이 있어요? 아니 아니, 철수. 또 철수? 예, 철수. 다 빨리 철수야. 아니 좀 제대로 알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어떻게 박물관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없어, 없어. 어머니, 여기 박물관이 있어요? 어디? 아, 요거야? 아, 고맙습니다. 아, 여기 있대요. 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뭐 굉장히 멋진 건물이 있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수소문 끝에 봉산동 골목 안에 위치한 박물관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원주 역사 박물관입니다. 처음부터 박물관을 지으려고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부지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1994년 네.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벌써 25년 전이네요. 예, 원주 출신. 이고 더군다나 이 봉산동 이 박물관이 있던 이곳에서 네. 사셨던 최기하 대통령 때문에 이제 그런 강원도에서 처음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고 그렇죠. 그러니 우리 최기하 대통령을 한번 기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이제 공론이 일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쭉 진전이 되다가 하여튼 그 당시에 사회적인 여론 때문에 최기하 대통령 기념관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원주에 박물관이 없으니 그러면 시립박물관으로 이름표를 달자 뭐 그렇게 됐던 거죠. 지난 2000년에 건립된 원주역사박물관. 이후 원주역사를 알리고 관련 유물들을 연구 전시하고 있습니다. 원주라는 도시를 혹시 아세요? 그 원주라는 도시를 딱 보면 혹시 원주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으신가요? 원주하면 MBC죠. 원주 MBC. KBS 분들 싫어하시겠다. 잘 안 걸려 이거. KBS 분들은. 고려가 시작된 곳이 바로 원주라고 원주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에이, 아니에요. 제가 역사 시간에 그렇게 안 배웠는데. 태조왕건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태조왕건이. 우리 최수종 형님이. 아닌데 태조왕건이 저쪽 위였던 것 같은데 고려. 태조왕건이 고려를 세우기 전에 누가 나라를 세웠죠? 애꾸는 왕. 궁예.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처음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던 곳이 바로 원주 치악산이에요. 신림 아세요? 신림면. 과거에 고려시대 때 네. 커다란 절이 있었고 그 절에서 궁예가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터가 바로 그곳이에요. 삼국사기라는 책에 보면은 그 당시의 기록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네. 성남사라는 이름이 나와요. 최근에 우리가 그 절터를 찾았던 거 아닙니까? 문화재 발굴 조사를 했더니 땅에서 성남사라고 쓰여진 글씨가 쓰여진 기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요? 네. 누가 갖다 심은 게 아니라 절대 아니고 고려가 바로 원주 치악산 성남사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한강하고 섬강에 있었던 커다란 절터들 네. 거돈사, 법천사, 네. 흥법사 같은 절터들이 네. 고려시대 당대에 나라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왕사, 국사를 지내셨던 분들이 네. 내려와서 절을 이끌었던 곳이에요. 아, 원주. 예. 고려 시대의 시작과 또 고려 시대의 가장 화려했던 그 불교 문화가 원주에서 꽃피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이크로 야, 그 야, 관장님이 그 뻥치냐? 야, 여기 원주는 고려의 시작이고 과거도 아름다웠지만 앞으로 미래가 더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평상 데스크
이호석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자꾸 물어보지 마. 아, 물어보지 마. 그래, 괜찮다래. 니 아프다 그래. 참나 환장하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소식 만나볼 텐데요. 아, 원주 봉산동에도 맛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어? 자, 말씀드리는 순간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입니다. 이우석 기자가 지금 봉산동 맛집에 혼자 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우석 기자! 이우석 기자! 야! 뭐해 지금! 이우석 기자! 에? 야! 거기 혼자가 있으면 어떡해! 야! 됐나? 아버지, 아버지도. 아니, 왜냐면 그 꽁트를 우리가 또 찍은 게 있거든. 혼자 막 이렇게 막 쳐먹는 게 있거든. 이우석 기자! 야! 거기 혼자가 있으면 어떡해! 야! 그 아버님도 한번 해줘요. 나도 줘! 야, 너 혼자 거기서 혼자 먹냐! 그거 뭐 고기 먹자, 고기! 그 고기보다 그 저기 저 한식이 더 난데, 그 한식 먹지래며. 그 고기가 더 좋은데. 뭐래, 그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봉산동 맛집 치땡땡 묵집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묵밥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요.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는 봉산동 숨은 맛집. 이곳의 주력 메뉴는 바로 사장님이 좋은 재료로 직접 쓰는 메밀묵입니다. 모든 재료를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과정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아 묵을 쓴다는데요. 그래서 자태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일단 이 국물 자체가, 육수 자체가 시원하면서도 굉장히 고소해요. 진짜 와, 고소의 결정체, 고결한 맛. 그리고 묵밥이 또 생명은 밥을 말아 먹는 거잖아요. 이야, 아, 묵? 묵에 밥을 말아 먹는 거. 김치 또 아삭하고 새콤한 맛이 밥알이랑 잘 섞여가지고 고소하고 새콤하고. 진짜 이거 방송을 떠나서 진짜 맛있다. 맛집이네, 여기 진짜 맛집이네. 평상 데스크 원주 봉산동 편 함께 하셨습니다. 2주 동안 함께 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아이가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잘 가셔서 편집 잘해서 좀 좋게 해서 좀 많이 봐주세요. 아니, 끝내고 싶으신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좋은 추억을 만드셨으리라 믿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어, 네. 저 역시도 참 좋은 추억 만들었습니다. 네. 저 진짜 빈말이 아니라 여기 근처에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반장이 보고 싶으면 드릴게요. 예? 네? 환영이 무려... 대환영이죠. 어, 물이라도 한 잔 네. 사러 갈게요. 아, 대환영이라고. 네. 오시기만 해요. 원주 봉산동. 여러분께서 확인하셨듯이 정이 넘치고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동네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eah. 진짜 아버지. 물 드시잖아 지금. 물 드시잖아. 이것도 지금 찍고 있어. 아, 내일 같이 해서 먹었다.